2008년 빛을 받는 사람이란 뜻의 샤이니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나타난 샤이니. 중고생 컨템퍼러리 밴드로 데뷔 당시 가요계 핫 이슈로 떠오른 샤이니는 첫 싱글 누난 너무 예뻐로 대한민국을 누나 열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어 산소 같은 너, 아미고로 실력을 인정받은 샤이니의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MTV 히어로즈에서 모두 만나본다. 한 내게 달콤한 동물 퍼지듯 하얗게 얼어붙은 내 오랜 상처가 너의 가슴 속 깊게 퍼져도 잡은 듯할 때 파고드는 그놈의 비는 날카로운 마셔봐도 하얗게 질리도록 달려온 것만큼 너란 사랑에 목이 말라 잡은 듯할 때 스며드는 서퍼의 습격 이 부드러운 산소 같은 너 난 너만 지금은 실제 상황, 실제 상황. 학생 여러분, 여기는 MTV 스쿨어택 방송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각 전국 중고등학교 전역에 꽃미남 샤방그룹 샤이니의 화끈하면서도 섹시한 스쿨어택 황당 시츄에이션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누난 너무 예뻐로 2008년 연하남 신드롬을 일으킨 보이그룹 샤이니. 산소 같은 너로 각종 음악 순위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 연타를 터뜨리고 있는 샤이니가 여중생들을 위해 특별한 어택 무대를 꾸민다. 스쿨어택 프로그램이 또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정말 공연으로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또 저희가 학생이었고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데뷔하고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네. Any cool school attack! 이번 작전의 포인트! 민방위 훈련이 펼쳐질 때 샤이니 멤버들은 직접 목소리로 오디오 훈련을 지시할 것이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푸르른 계절 가을을 맞아 좀 더 스페셜한 무대로 꾸미기 위해 스태프는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무대를 계획한다. 조금 이동하면 되겠다. 조금 10cm 정도만 왼쪽으로. 점심부터 설치한 이동 무대, 저녁이 돼서 깔끔하게 설치 완료. 드디어 역사적인 날, 샤이니의 어택날이 밝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학교는 스쿨어택이 다녀간 흔적 하나 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출발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방송실로 무사히 잠입 또 성공. 아니 2층 올라왔는데 이렇게 떨릴 줄이야. 여자 학교. 아! 방송을 타고 들려오는 샤이니 목소리. 이건 기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요.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산소를 강조하고 내뱉지 마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연만 남았으니까 공연으로 빵 터뜨리겠습니다.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헬륨가스 한껏 마신 샤이니의 특별 민방위 오디오 훈련이 끝나고 학생들은 실전 훈련을 위해 모두 운동장으로 집합. 같은 시간 학교 앞. 이번 어택의 핵심인 이동 무대 차도 도착.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온유와 키는 어택을 위해 다시 학교 밖으로 탈출한다. 학생들을 바로 옆에 둔 아찔한 상황은 드디어 종료. 이제 어택만 남았다. 누가 나도 저는 안성시 민방위 강사로 있는 전효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샤이니가 학교에 왔다 간 줄도 모른 채 민방위 안전 교육 겸 실전 훈련을 시작한다. 환자가 발생을 하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먼저 어깨를 두드리며 확인을 합니다. 자,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30번을 누른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자, 박수 한번 줘요. 지루하고 엄한 실전 훈련은 이제 그만. 학생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할 샤이니의 반짝이는 무대가 잠시 후 시작된다. 자, 너무 시끄러웠어. 오늘 시간을 빨리 끝내려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어 기합되는 거 지금부터. 머리 숙여.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할 것인가 머릿속에 그려봐요. 자, 사람이 물에 빠졌다. 머릿속을 상상한다. 물에 빠졌다. 어떻게 구할 건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촬영이에요? 똑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아미고 리팩의 앨범 들어가는 저희 노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액션! 고! 여자가 제 마음을 뺏어갔는데 그 마음을 다시 찾으러 마음을 잡으러 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빨리 내 손에 잡고 스탑 스탑 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고요. 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카메라가 바로 제 눈만 클로즈업을 했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민망했어요.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정말 긴장되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뛰는 장면을 찍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입하고 손하고 다 얼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열심히 뛰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 의상. 네. 네, 의상. 의상 컨셉은 컨셉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굉장히 자유로운 스트릿 룩이고요. 그렇죠. 이런 아우터가 특징인데,
멀티컬러감이 돋보이는 그런 특이한 아우터가 특징입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엔 머리도 일단 다 바꿔봤는데 제 개개인의 특징이 다 살아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산소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뭐라 그래야 할까 약간 힘을 준 머리였는데 네. 이번에는 내추럴한 컨셉으로 갔고요. 네. 자,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네. 하면서 조금 좀더 내추럴하고 네. 머리가 자연스러운 그런 네. 느낌이 들고 이번에 이제 제가 바가지 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 머리를 이제 앞으로 쭉 해놨었잖아요. 이번에 네. 여러분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다른 머리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뮤직비디오 촬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우와 약간의 드라마 타이즈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안무 씬을 촬영 중인데 좀 네. 누나 너무 예뻐랑 네. 비슷한 네, 네 그런 식이죠. 이번 뮤직비디오도 사실 민호가 주인공인데 네. 여자 주인공께서 이렇게 민호 가슴을 한번 이렇게 싹 만지면 민호가 그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뺏기는 거 뺏겨갖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달려가고. 네, 이렇게. 이제 연습 때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안무가 되게 격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컨셉은 약간 파워풀함. 네 맞아요. 머리도 이렇게 힘주고. 그러니까 느낌은 세지만 이제 춤은 굉장히 느낌 있는 춤. 아 진짜 일본 멋있다고요. 접시춤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접시춤인가요?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어주시겠죠. 이거... 만세춤이라고. 무슨 춤? 딴다 이거. 아 이것도 있다. 안녕. 이 목을 쓰는 게 있거든요. 안무 중에 단단단단단단 딱 이런 부분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Let's go. 샤이니에게 아미군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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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저희 노래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죠 이번에. 네 그렇죠. 세 번째. 누난 너무 예뻐. 산소 같은 너. 아미고. 어떻게 남자
미친 미미보까지 너도 숭배받아 마땅 영원히 네 곁에서 사랑받아